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어제 방송 중에 양철수 선생님께서 필리핀에 봉사하시는 양철수 선생님께서 급하게 3살짜리 아이가 심장수술을 3번이나 했는데 경과가 좋지 않아서 다시 한번 수술을 하게 되어 많은 비용을 들이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저걸 하게 되었습니다. 기부금을 모아서 기부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저께 하루에 150만 원이라는 돈을 기부를 하게 되었고, 이대 부속 병원, 목동에 있는 부속 병원에 150만 원을 저희가 한 기부금을 병원비로 처리한 것을 양철수 선생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어제 기부하신 분들은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 김기엽님이 10만 원, 임정원님이 20만 원, 김원택님이 10만 원, 정계동님이 20만 원, 홍기천님이 10만 원. 요 밑에 있는 것들은 이 행사와는 상관없이 저에게 후원금으로 보내주신 것인데, 제가 후원금을 몽창 모아서 저기 뭡니까? 기부금에 넣었습니다. 여러분, 이정환님 5만 원, 안호균님 5만 원, 권영주님이 10만 원, 멀리 태국에서 보내주셨어요. 김기엽님이 10만 원, 임정원님이 2만 원, 김원택님이 10만 원, 또 정계동님이 2만 원, 조미아님이 2만 원, 고병관님이 2만 원, 희숙님이 3만 원, 이준영님이 10만 원, 유수상 님께서 또 10만 원, 홍기천님이 10만 원. 이거는 제 기부금으로 주셨던 것을 저한테 수고했다고 강의해서 고맙다고 보낸 것들을 다 모아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내지 않고 다르게 보내신 분들, 김지연님 슈퍼챗을 6만 원 쏘았는데 아마 6만 원 쏘아도 한30% 정도 날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5만 원이라고 생각해서 5만 원, 임상호님이 또 10만 원, 김태문님이 15만 원, 나머지 24만 원은 제가 넣어서 150만 원을 만들어서 송금을 해드렸습니다. 또 다음 진승연님과 찰스리님이 방송이 끝난 뒤에 또 방송을 보시고 10만 원과 5만 원을 보내신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일 다시 또 돈을 좀 모으면 다시 우리 거기 양철수 선생님께 기부금으로 송금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150만 원 이미 보냈고, 또 15만 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165만 원을 저희가 기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쁘잖아요, 아이가. 근데 이 조그만 아이가, 3살짜리 아이가 가슴을 다 열고 수술을 했다는 게참 가슴 아픕니다. 수술이 성공적이라고 좋아하고 계시는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님들인데, 아이는 넋을 놓고 앉아 있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훌륭한 일에 동참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족보 전시 있습니다. 4월 2일부터 4월 11일까지 서울의 충무로에 있는 브레송 갤러리. 여러분 많이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님, 일반, 오늘은 조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 시간이 넘어가면 영상을 로드 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중간중간에 또 반복되는 것들을 넘어가기로 하고, 그래서 오늘 조금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 다반사, 아무것도 아니지만 셔터를 누르게 하는 장면들. 아무것도 아니지만 셔터를 누르셨군요. 우리 농산물. 왜 아무것도 아닌 것이 셔터를 누르게 할까요? 그죠? 그것은 자신과 연관되어 있는 어떤 고리가 있기 때문일까 봅니다. 서정원님은 30장의 사진을 보내셨어요. 내기는 넉장 기본, 최소 넉 장을 기본으로 보내시고, 탈곡을 받으시려면 15장을 정제해서 보내야 됩니다. 서정원님은 거기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으신 것 같아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철님, 바다 내용, 바다 향기, 바다가 구린 건 나뿐인가, 그리고 장노출의 즐거움, 바다 사진을 장노출해서 10장을 보내셨어요. 김민철님, 넉장을 보내시든지 15장을 보내주십시오. 아니면은 10장을 보내는 데 대한 이유를 달아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식임님, 봄이 온단다. 희망을 담아서.
영식임님은 평소에 사진을 많이 보냈기 때문에 제가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이 숫자의 사진을 보냈는가를 궁금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식임님 사진 좋아요. 역시 저희들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작가로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실력인데 작가를 안 하시는 이유가 궁금해요. 찰스 린이 호수의 속삭임. 아, 이분은 물에서 또 바깥으로 나왔네요. 이제 진화하셨습니까? 예? 이야, 이 사진 좋네요. 흔들리고 있는 묘한 느낌. 예, 이것도 좋고요. 실망시키지 않아요. 역시 좋은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역시 호수에서 끝장을 좀더 보시죠. 그랬어요, 물속에서. 예, 그럼 금방 나오지 마시고 서정호님 늑장 보내셨습니다.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이 뭔가요? 도시와 사람들. 샷다 양이 좀더 있어야 될것 같아요. 샷다 양이 돼 있다는. 왜냐? 제가 말씀드린 샷다 양이 돼 있어야 되는 사진을 좀더 찍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의 사진이라는 뜻이거든요. 자기 개성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의 사진들이 또 나온다. 데이비드 김님, 흑백과 칼라가 연속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네요. 제가 흑백이면 흑백, 칼라면 칼라 이렇게 선별해서 올려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왜 흑백이면 흑백이고 칼라면 칼라냐고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흑백은 예를 들면은 한국말이라고 치면은 또 옆에 나오는 칼라는 일본 말이에요. 문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글로 나타내면. 그렇기 때문에 칼라면 칼라, 흑백이면 흑백 이렇게 자기 주장을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미떼 선생님, 네, 오늘은 반미떼 선생님 바쁜 와중이어서 넘어갈까 싶은데 사진이 좋아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사진 좋아요. 네, 반미떼 선생님처럼 골목을 좀 파세요. 이렇게 골목 찍으시는 분들 15장 올리셨는데 오늘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원님, 시티 라이트 도시와 사람들. 이분도 생각이 많으신 분이에요. 사진을 들고 찍으시면서 생각이 많으신 분이에요. 근데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가슴에 확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가슴에 와닿았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메라를 들고 피사체가 흔들리고 있는 거죠. 피사체에 자기가 눈을 뺏기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해석하라고 그랬잖아요. 내 눈으로 본 피사체. 그죠? 그러면 또 이렇게 댓글 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내 눈으로 안 보고 어떻게 사진을 찍습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해서 자신의 그 무지함을 드러내지 마세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댓글도 달고 하세요. 아시겠죠? 섀도우 벗 라이트 박자은님. 예, 힘든 시기에 찾아온다. 땅만 쳐다보고 걸었다. 햇빛이 아닌 다른 사물과 타인의 그림자만 보고 걸어 다녔다. 아직 어린 나이지만 더 어렸을 때 힘들었던 내가 이렇게 지금 내가 있다. 보통 그림자가 가지는 어둡다는 이미지보다 따뜻한 고마운 그림자를 사진에 담아본다. 이분은 시력이 대단히 불편한 분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자신이 느끼는 사진을 찍어보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그런 형태의 사진이 보고 싶어요. 네, 다시 한번 또 보고 싶어요. 다른 분들. 석기체님, 파도. 파도는 끝없이 바다를 파이를 때리고 삼키고 토하고 때리고 삼키고 토하고. 예, 파도야, 아,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무슨 님처럼 꿈쩍도 하지 않는데 유치한 선생님 시가 생각난다 그죠? 예, 파도를 열심히 찍는 작가들이 가끔 있습니다. 아, 이분도 파도에 자신만의 세계를 추구하고 있군요. 좀더 파도다운 파도. 정말 파도 찍으세요. 나쁘지 않아요. 파도를 멋지게 찍으시면 뭔가 그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준 박님, 박현준님, 햇살을 기다리다. 예, 그림 좋아요. 조금 착해요. 잘 나가시다가 착한 사진으로 빠지셨네요. 자신만의 사진을 좀 찍으세요.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언제나 들어도 고마운 말이다. 서정원님, 사진 한장 달랑 올리셨어요. 예, 여기에 올리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본 넉장 이상 올리세요. 네? 그리고 자신 탈곡 받으시려면 15장을 올리세요. 이런 거다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적어도 기본적인 뭐라 그럴까요? 이것을 이 페이스북을 진행하고 있는 저뿐만이 아니라 그 수고 밤에 잠안 자고 수고하시는 스태프들을 위해서라도 기본적인 거는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예? 서정원님,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도시와 사람들 넘기겠습니다. 이연홍, 계룡산 신은사의 봄. 네, 나는 장소에 예나지 않는다. 어디라도 그곳에 따른 사진을 촬영하면 된다. 60번째. 사진을 참 편하게 찍으시네요. 사진을 참 편하게 찍는다. 이 말은 사진을 좀 착하게 찍는다. 이런 말과도 비슷한 말이에요. 제가 늘창 말씀드리지만,
피사체에 휘둘리지 말고, 그죠? 피사체가 예쁘다, 이거에 휘둘리지 마시고, 선생님만의, 이원웅 선생님만의 해석하는 안목에 피사체에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피사체에 휘둘리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느냐 하면, 피사체에 휘둘린 사진은요, 되게 보면은 비슷비슷해요. 아마추어 이 사람이 찍거나 저 사람이 찍은 사진은 비슷비슷해 보인다는 거거든요. 거기서 자신만의 독특한 맛을 내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려면, 자기만의 독특한 맛을 내시려면 그것을 넘어서야 돼요. 자신만의 안목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범수김님, 네. 앤 아버 길거리와 텅 비어 유령도시 같아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모든 도시가 이렇게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일본의 젊은 작가 중에 한 사람이 다레모이나 아무도 없어 하는 일본의 신주쿠나 그 도심 한복판에 정말 사람이 하나도 없고 차도 하나도 없을 때 찍은 사진이 있어요. 정말 경이롭거든요. 코로나 사태에도 그런 것을 주제로 찍어도 되게 경이로운 사진이 될 거예요. 항상 차가 복닥복닥거리고 사람들이 북적북적거리는 그런 곳을 한 사람도 보이지 않게 찍은 사진이 있어요. 어떻게 찍은지 모르겠어요, 그 사진은. 근데 되게 경이롭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 보신다면, 이분께도 주제의식을 반드시 가지고, 찍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복기 번스님 무슨 새 묻지 마세요. 저도 모른답니다. 예, 저도 몰라서 넘기겠습니다. 조성희님, 시간의 기억, 존재하는 모든 것을 소멸한다. 영원한 것은 우리가 그곳에 살아 숨쉬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웃고 울고 갈망하고 좌절했던 우리의 나날은 시간의 기억 속에 깊게 새겼다. 영원한 것은 우리가 그곳에 살아 숨쉬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거 맹신할 수 있습니까? 되게 철학적인 질문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누가 증명합니까? 인간이 다 사라지고 난 뒤라면 누가 그걸 증명할 수 있어요? 그 증명은 인간이 존재하고 있는 이상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지, 인간이 하나도 없어진 사회에서는 이게 증명 불가능하잖아요. 있었다고 하는 것을 누가 증명합니까? 예? 그죠? 그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시고 사진을 찍으면 사진이 달라지죠. 사진 좋네요. 아주 아주 근성 있게 찍으셨어요. 한경준님, 습작 좋죠. 습작. 네, 겸손하신 거예요. 내가 사진을 습작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늘창 말씀드리지만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거기가 대단한 자기 의미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실로 아무것도 모르면 겁이 없어요. 좀 알아야지 이제 겁이 나죠. 알아야 겁이 나는데 아무것도 모르면요 겁이 없어요. 누가 그렇게 오늘도 우리 저기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물었어요. 선생님 질문할 게 없습니다. 참 사진을 하면 할수록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기 전에는 별로 어려운 줄 알았는데 시작하면 할수록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르면요 질문도 없고 뭐 질문할 것도 없어요. 알면 알수록 질문할 게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알면 알수록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사진을 공부하거나 사진뿐만이 아니지 인생을 공부하거나 무엇인가를 할 때는 좀 겸손하셔야 돼요. 자세를 낮추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제가. 이제 가리키는 사람, 저처럼 이렇게 사진을 가리키는 사람, 뭔가를 얘기하는 사람은 단언적으로 얘기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다만 희망을 말할 뿐이죠. 가리키는 자는 희망을 말하고 배우는 자는 자세를 낮추라. 뭐 이런 멋있는 말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구름도 쉬어가는 그리넬. 예, 이분은 이 산악 사진이라 그럴까? 참 멋있게 찍어요. 내가 시라가와 기인인가 하는 사람, 일본 작가의 사진을 좀 보십시오. 말씀드린다. 혹시 찾아보셨습니까? 에, 필립손님, 네, 사공. 필립손 사진도 되게 뭐라 그럴까? 오늘은 좀 착하게 찍으셨네요. 정성인님, 스치듯 지나가는 봄의 조각들을 주섬주섬 챙겨본다. 코로나 무서워서 후다닥. 예, 코로나 무섭죠. 예, 착하게 사진을 참잘 찍으셨네요. 이 사진 좋네요. 자신만의 안목이 보이는 사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진도 자신만의 안목이 보이는 사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통속적이잖아요. 너무 많이 본 사진 아닙니까? 그죠?
자신만의 안목이 있는 사진들은 우리를, 특히 저를, 이렇게 반짝이게 만들죠. 빛 나가다 유석 사진전. 저와 같이 사진을 공부한 분이신데 대전에 계시거나 하신 분들은 전시 보러 가십시오. 작은 찬 큰 풍경 갤러리 4층, 4월 7일부터 4월 29일까지 합니다. 대전선 동로 580, 중동 51-32, 작은 창 큰 풍경 갤러리에서 하는데, 이 친구 유석님이, 유석 씨의 사진 정말 재밌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라고 하는, nothing, something 이란, something, nothing 이라는 사진전이 있는데, 그 사진 정말 재밌었거든요. 아주, TV에 자주 나오는 쇼 호스트를 하고 있는 분이신데, 사진이 정말 재밌습니다. 여러분, 기회 있으면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윤철, 마쿠스 장정님이십니까? 사회적 혼란, 요즘 사회적 혼란 느낄만 하죠. 코로나 때문에 이런 사진들이 자주 올라오는군요. 철수 양 선생님, 티끌모아 대사님입니다. 3월 17일 목동 이대병원에서 심장수술을 한 알렉시스 자드지아 클로에, 가 이게 맞습니까? 재수술로 인하여 추가 수술 마련에 어려운 것을 아시고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희 선생님의 회원님이 도합 150만 원을 보내셨습니다. 명단에 올라와 있지 않네요. 예. 아이고 귀엽지 않습니까? 예, 딸 보세요. 아이고 이거 귀여운 아이고 잠자고 엄마인가 봐요. 엄마 되게 미인이네요. 이놈도 미인이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이 영수증 보내주셨고 아까 본 것처럼 간호사님도 아이와 찍고 있는 핸드폰 놓고 있는 우리 이쁜 딸. 네. 오재용님, 접경의 봄, 접경의 땅 강화도, 돈대민 동선 한강과 임진강 합수부 해주가 보이는 땅, 신민양요 천주교 성지가 있는 곳. 아, 철학적이고 예, 대단히 역사적인 사진을 찍으셨어요. 예, 이런 사진을 찍으시는 오재영님. 오재영님 대단히 의식이 있으세요, 이분. 의식이 있는 분이에요. 사진도 잘 찍어요. 오재영님 작가로 등 나오세요. 숨어 계시지 마시고, 예? 작가로 나오세요. 조현기님, 통도사님. 탁 보는 순간 사진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진 좋구나. 아, 조현기님 사진 좋아요, 이분. 네. 이야, 이분은 충분히 작가적 역량이 있는 분이에요. 작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영기 선생님 파이팅입니다. 김도형, 소된 기분, 살다 이번 봄 같은 봄은 처음이요. 우리가 갇혀 사는 세월이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기분이 드는지 한번 봅시다. 소처럼 갇혀 사는 세상이 보이는지. 별로 그런 기분은 들지 않고 아, 소가 저렇게 갇혀 있구나 하는 느낌은 드네요. 그것과 자신의 삶을 비유해 본 사진을 여러분 보셨습니다. 서정원님, 검은 새해 대화도시 니콘 쿨픽스 P300 서울 명동에서 찍으셨네요. 서정원님도 작업량이 만만치 않으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고 조금 더 성의를 가지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이김님, 김재희님, 그곳엔 소원이 주렁주렁 연결 준비를 하고 있었다. 꽃잎아, 내가 카메라 꺼내서 첫눈처럼 떨어지렴. 새들아, 개념있게 한 줄 쪼롬이 날아줄래? 바람 안 나는 풍악이지. 내 소원을 쇳대에 매달았다. 이거 등달 때, 등다는 것을 찍으셨나요? 그죠? 이분 사진은 좀 시야가 독특해요. 남하고 달라요. 이런 거 보십시오. 이 화면에 한가득 소나무를 채워서 찍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는 것을 골라가면서 하고 있는 말 안 듣는 학생 같아요. 근데 예술은 말 안 듣는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학생, 학교 선생님들이 하는 말 잘 들으면,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으로 뭐 공무원 이런 거 하시면 되죠.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는 사람들이니까. 그죠? 근데 아웃사이드도 있어야 되잖아요. 예, 이거는, 우리 또 박자원님의 사진. 아, 이 사람이, 이분이 교정실의 0.1인가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본 사물을 사진기를 한번 찍어보라 했더니 이렇게 찍으셨어요. 아, 사진 좋네요. 역시 남과 달라야죠. 그래야지 사진이 눈에 띄는 거잖아요. 신선해야 되거든요. 이전에 본 적이 있는 사진들은요, 우리 눈을 못 끌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사진을 한 만 장쯤 보셨다 그러면 저희는 한 백만 장쯤 봤거든요. 여러분이 한 백만 장의 사진을 봤다 그러면 저희는 한 1억 장 정도를 봤을 거예요. 직업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니 이미 뭐 많은 사진들을 보면요. 식상한 겁니다. 특별한 사진을 우리는 원하는 거거든요. 소믈리에처럼 그런 거예요. 특별한 맛을 가진 사진. 찬니님 사진. 오케이. 대단히 정적이고 선적인 사진을 찍으셨네요. 그죠? 풍경 사진도 좋으시고, 가을 느낌도 나고, 겨울도 있고. 요즘 찍은 사진 보고 싶네요. 이번 사진. 김일림, 처음 사진을 건축물, 넉장 이상 올리라 그래서, 넉장을 해서 기승전결 얘기를 맞춰서 올려보세요. 다섯 장 이상. 뭐, 닥치는데 잘 찍은 사진만 골라 올리지 마시고, 예. 자, 오늘은, 여러분 사진을 천천히 봐야 되겠지만, 오늘은 제가 좀 마음도 바쁘기도 하거니와, 이게 한 시간 이상 강의를 하니까요, 로딩하는데 너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오늘은 조금 바쁘게 여러분들이 사진을 봤습니다. 다음부터는 가능한 한 하루나 이틀 만에 계속 방송을 올리면서 조금 적은 양의 사진을 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누면서 다시 페이스북에 올리도록, 저기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부하실 분들, 우리 오늘 양철수 선생님의 상황을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가 150만 원을 기금을 모아서 전해드렸고, 오늘 또두 분의 15만 원을 보내드릴 것인데, 혹시 또 뜻이 있으신 분들은 단돈 만 원이라도 기부해 주시면, 제 통장 번호는 이따 말씀하는 동안에 제가 카톡으로 올려놓고, 저기 뭐야, 대화창에 올려놓겠습니다. 혹시 되시는 분, 많이 하지 마세요. 많이 하면, 이런 일을 가끔 하게 될지 몰라요. 양철수 선생님이 아주 힘든 고비가 오시면 저희들한테 부탁을 하거든요. 제가 여러분을 대표해서 이 안내 방송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담은 몇만 원이라도 내주시면, 그걸 모아서 양철수 선생님이 하시는 선한 일에 우리도 함께 동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누군가를 돕는 큰 기업형 재단 같은 것들은 실제로 거기에 있는 직원들 봉급으로 유지비로 한 70%가 나가고, 여러분이 100원을 내면 30원 정도가 경우에 따라 그보다 적은 돈이 실제 도움을 주게 된답니다. 근데 양철수 선생님을 도우면 여러분이 보내준 돈, 이번에 150만 원이 바로 그 병원에, 이대병원, 목동 이대병원에 들어가서 수술비로 쓰여지지 않습니까? 그 양철수 선생님 손대는 거 아니거든요. 그 양철수 선생님 제가 집에 한번 가봤습니다. 차, 이런 말 해도 될런지 모르겠지만, 아니, 어떻게 그렇게 지지리도 못 사시나.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더 어려우신데, 남을 그렇게 돕고 계시는 양철수 스님 보면, 정말 가슴을 쓸어내리고, 무릎이 저절로 꺾이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